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우에 비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약1% 정도의 하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1월 고용보고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약 51만 7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률도 1969년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특징이죠. 고용보고서가 좋다라는 것은 경기가 연착륙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림으로 인해서 침체가 올 거다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 침체가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었죠. 근데 고용보고서가 좋아지니까 고금리인 현재 4.75의 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장악했고요. 그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을 좀 하락시켰고요. 오늘 밤 제롬 파월이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제롬 파월의 언급이나 뭐 뷰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파월의 언급을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 파월이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의 흐름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1월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117이었는데요. 이번에 118점 74가 돼서 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런지 그 자넷 옐런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연착륙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테크주들은 벌써 미리 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원을 하는데도 고용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이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너무 이른 판단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장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뭐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는, 아까 제롬 파월의 언급도 있지만, 기업 실적도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디즈니, 듀폰, 뭐, 펩시코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미국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실적이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기업들마다 다르죠. 기업들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기업 실적의 모습인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는데 시장은 또 좋은 것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테슬라 실적에 막 10%씩 오면서 나스닥을 2%씩 끌어올렸었는데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도 빠졌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14일 날 발표가 있는 CPI입니다. 1월 CPI가 되게 중요하다. 유가가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80불 근처에서 좀 놀았거든요. 이 CPI가 지난번에 보다 둔화가 됐느냐, 아니면 정체됐느냐,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CPI가 정체가 되면 시장이 상황에 대한 어떤 다른 제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둔화가 멈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 뭐 아침 시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했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 내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치 2%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2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 2%에 비해서 지금 6%대니까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현재 CPI에 대한 부분이 뉴스에는 중요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1% 하락했고요, 다우는 0.1%. 다우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렇죠? 다우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여기서 그냥 행복 이 주봉이네요. 예.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계속 60일선을 안 깨기 위한 몸부림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60일선 안 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주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죠. 5주선 살짝 이탈해서 걸쳐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정말 가까이 위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다우의 기술적 분석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좀볼 필요성이죠. 나스닥은 일단 5위선까지 밀렸죠. 그래서 며칠 전에 갭상승을 다 메워주고 끝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종가 거의 최저가에 해당되는 나스닥의 흐름이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60주선,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한 게 60초 근처에서 싸 60초 60주선 근처에서 싸움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도 지금 60주선이 2520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우하향이니까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60주선간을 조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60주선은 우하향 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하향 중이라는 것은 다시 눕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울 때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또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외환율이 이틀 연속 급등을 합니다. 어저께 역외환율이 종가가 1249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본장에서 1251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역외환율이 1261원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 20원 오르고 오늘 또 10원이 오른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본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본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건가. 본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는 본장에서 계속 누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원달러를 좀볼 필요성이 있는데, 원달러 보시면은, 네, 죄송합니다. 어저께 훅 올라가지고요. 이 21선을 돌파한 후에 미국도 10원이 더 올랐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원달러가 본장에서 다시 더 올라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 게 좋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하반경직성 세력, 그들 입장에선 최대한 여기서 도망가야 돼요. 최대한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1차적으로 요 가격이잖아요. 요 은봉까지거든요. 그게 60에서. 그러니까 128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 주가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과거 사례를 보면요. 그 주가가 여기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크게 안 빠졌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주가가 막 찔끔찔끔 빠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 지금 자리는 다시 그 자리를 가기 위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환율과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역 적자가 사실은 좀 12개월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환율이 좀 어렵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렇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삼성전자 3%대 급락이 있었어요, 어저께요.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어저께요,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었어요. 어저께 이제 장대음봉이 나와서 3.45로 끝났네요. 3.7이 아니라 3.45로 끝났는데, 외국인의 수급에 변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뭐지, 외국인이 220만 주.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670만 주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고 팔았겠습니까? 뭐 이거 일시적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여기서. 이 거래량이 사실은 요 근래 몇 개월 사이에서는 거의 없던 거래량이거든요. 거의 없던 거래량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있었죠. 작년 6월, 7월 사이에 한번 있었고, 그 전에 한번 있고, 그 전에는 또 2021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거래량이 저점일 때 올라 세웠고, 고점일 때 뺐는데 지금은 고점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가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